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8일 연중 제9주간 목요일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슬기롭게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왜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기에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사랑의 계명은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실천할 때 완성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단서를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나는 지금 나의 방식에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